자, 안녕하십니까. 지금 그 사마왕국에서 도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. 도료를 하나로 구입하시면 100ml짜리, 이거 100ml짜리거든요. 공병을 1대1로 드립니다, 지금. 그러니까 도료를 하나 사면 하나, 10개 사면 공병이 10개가 딸려오거든요. 지금 그 행사를 하신다 하더라고요. 지금 사이트 가보시면. 괜찮죠? 도료, 공병이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, 도료 계속 리필해서 쓰다 보면, 이게 안쪽하고 막 너무 지저분해져요. 여기 막 굳어 있고 그러면 이 가루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좀 안 좋거든요. 그래서 공병도 이상 없어도 한 번씩 갈아주면 깨끗하게 뭐 기분이 좋죠. 그 지금 행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50ml짜리 큰 거 사면, 용량, 대용량 도료를 사면 200ml짜리를 줍니다. 1대1로. 일반적으로 15ml짜리는 100ml짜리 이거. 지금 행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소진될 때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양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, 이거. 그러니까 지금 도료를 구입하실 것 같으면 괜찮죠? 1대 뭐 몇 개 사면, 5개 사면 하나 이런 게 아니고 1대1로 주는 거니까 아마 좀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. 10개 사면 공병이 10개 오거든요. 그리고 이 도료를 두 개 같이 보내주셨는데, 이게 한 개는 스타브라이트 아이언, 한 개는 이게 철도 색깔 같은데 라이트 스테인레스 실버입니다. 지금 이 제가 몇 개를 써보니까 가이아노츠 같은 경우는 이 뚜껑 색깔이죠. 거의 이 색깔이 나옵니다. 똑같이 그냥 이 뚜껑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뿌리면 아주 밝은 은색이죠, 이거. 라이트 스테인레스 실버. 지금 가격은 가이아나추 도료 중에서 이게 제일 비싸거든요. 이 도료가 5천 얼마죠, 이게. 스테인레스 들어간 거. 다크 스테인레스도 있고. 이게 지금 스타브라이트 뭡니까, 이거. 앞에 스타 붙은 거. 스타브라이트보다 이게 더 비싸더라고요, 이게. 이게 한 3종류인가 4종류 있던데. 이게 아마 제일 가이아나추에서는 제일 고급 도료인가 모르겠습니다. 이 데칼부터도 좀 틀리고. 또 이것도 한번 뿌려볼 건데. 지금 그 이것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더라고. 이 라벨지를 보통 이게 쓰다 라벨지에 써서 붙이죠. 근데 이걸 떼가지고 공병에 붙이면 되거든요. 근데 뭐 별다른 요령이 있는 건 아니고 이 끝을 살살 뗍니다. 이렇게 들여 올려가지고 전체다. 근데 이게 실패를 할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게 해보니까 군재보다는 이게 잘 떨어집니다. 군재도 잘 떨어지는데 한 번씩 이게 붙어가지고 밑에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군재는 이게 좀 군재가 이 데칼이 좀 얇거든요. 근데 이 가이아노츠는 이게 상당히 두껍습니다. 데칼이 그 떼실 때 90도를 유지한 채로 천천히 당기면 됩니다. 천천히. 절대 힘 과하게 주지 말고 그러면 깨끗하게 떨어지거든요. 그 지금 가야노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두껍고 이게 잘 떨어지더라고요. 해보니까 한 번도 지금 몇 개 다 떨어지죠. 떨어지면 그냥 붙이면 됩니다. 이거 옆에 잘라내고 빨리 떼려고만 안 하면 천천히 힘주고 있으면 깨끗하게 어지간하면 다 떨어집니다. 이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던 공병인데 이게 아마 50ml일 겁니다. 이렇게 딱 되죠, 그러면. 도료를 넣으면 되겠죠. 근데 가이아노츠 같은 경우는 지금 1대2까지 희석을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. 써보니까 도료가 조금 뻑뻑하거든요. 일반 그 IPP나 군재에 비해서 점성이 조금 더 뻑뻑한 것 같습니다. 제가 희석을 시켜보니까 특히 메탈릭 도료 같은 경우는 1대2까지 희석을 시켜도 충분히 자폐력이 나오거든요. 다른 도료들도 아마 마찬가지인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 도료를 내가 해봤구나.
아,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1대2로 희석했거든요. 근데 이거 뿌려봤거든요. 이제 영상에는 제가 안 올렸는데 색깔이 어땠는가 싶어가지고. 1대2로 희석해도 충분히 됩니다. 용량을 많이 쓸 수 있죠. 가열노체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색깔을 1대2, 보통 우리가 1.15 정도 쓰죠. 근데 1대2까지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차펙도 잘 나오고. 그래서 이것도 아마 1대2로, 그, 가연오체 같은 경우 저기 이제 1대2로 다 희석을 지금 시키려고 하거든요. 또 무슨 색깔인지 한번 뿌려볼까요, 이것도? 야, 이 다이소 따라갔다가 득템을 했거든요. 이거 그, 사포꽂이로 쓰기에 딱이면 직방입니다, 완전. 괜찮죠? 많이 꼽히거든요. 뭐 이리 많노? 이거 스틱을. 스폰지 3개 정도 꼽히고, 이 정도 꼽힙니다. 야, 다이소, 이건 뭐, 우리 인생 사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네요, 다이소가. 이걸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한 것 같은데, 다이소 가시면 이거 있을 겁니다, 아마다. 두 개 사셔가지고, 두 개 붙여가지고 뭐 쓰셔도 되고. 괜찮죠? 자, 첫 번째 라이트 스테인레스 실버입니다. 1대2로 희석했습니다. 지금 블랙 스페이스를 올렸고, 유광은 아니고 그냥 블랙 스페이스 위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그냥 이야, 완전 밝은 은색이네요. 그냥 엄청나게 밝습니다. 그 다음에 스타브라이트 아이언. 근단 프레임에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. 그 설명해 보니까. 이게 스타브라이트 아이언. 금메탈보다 약간 밝으면서 약간 더 메탈 광이 있습니다. 많이 좀 비치죠. 금메탈은 전혀 안 비치거든요. 그죠? 스타브라이트 아이언. 이거는 라이트 스테인레스 실버. 이건 완전 진짜 그냥 은색입니다. 완전 스테인레스 색깔입니다. 그냥. 일단 요 두 색깔은 이렇습니다. 이거 두 개도 뿌려봤는데, 아, 지금 그 신안주가 이거, 아, 자꾸 신안주. 그 RG 사자비가 지금 일본에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그 사장님이 예약을 좀 늦게 걸었는가. 그 예약 순서대로 그게 발송이 되니까 지금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태풍하고 그게 겹쳐가지고 선적이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음 주나 아마 돼야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던데, 그분들 이제 예약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약이 지금 그거 되어 있겠죠. 그래서 지금 RG 사자비는 다음 주 돼야지 도착을 할 것 같네요. 아, 요 병 귀엽죠? 200ml 짜리. 통통하이. 이런 큰 병들은 이제 그 스페이스나 많이 쓰는 것들, 대용량들 있죠. 블랙, 뭐 유광 블랙, 뭐 이런 거. 스페이스, 그 다음에 클리어. 그런 거 넣어두면 되죠. 50ml 대용량 사가지고. 자, 이거는 지금 다 뿌려봤고. 지금 사마왕구에서 이제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도료도 다 타미야 에나멜하고 다 입고됐거든요. 가야나추 도료하고, 그 다음에 타미야 에나멜도 있고, 뭐, 패널라인 액센트,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보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 조금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또 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것도 많이 늘어나니까 뭐 이왕 구입하실 것 같으면
거기서 구입을 좀 해주시면 뭐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